계란입니다. 계란의 크기에 따라서 1인분 기준 3알에서 4알 정도 까줍니다. 파를 하나 준비해서 절반으로 썰어준 후 흰 부분만 우선 씁니다. 파를 총총 썰어주기 전에 한번 손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썰어진 파 조각이 굴러 도망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래도 파 한 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순 없었네요. 썰어놓은 파를 계란에 넣어줍니다. 팽이버섯입니다. 이 팽이버섯을 여러분의 동네 마트에서 구할 수 없다면 아시아마트에 가보세요. 아시아마트의 냉장고를 잘 찾아보면 이 팽이버섯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팽이버섯은 아시아인들이, 특히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식재료입니다. 이 팽이버섯을 절반으로 썰어줍니다. 손가락으로 이 버섯을 잘 분리해가면서 계란에 넣어줍니다. 팽이버섯은 딱히 어떠한 맛이 나진 않지만 식감이 상당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한국 요리에서는 이 팽이버섯을 구워 먹거나 찌개에 넣어 같이 끓여 먹거나 합니다. 숟가락으로 팽이버섯을 마저 분리해가면서 계란물을 잘 휘저어줍니다. 오늘의 요리는 계란덮밥이라고 불리우는 한국식 중국 요리입니다. 한국식 중국 요리라는 것은 한국에서 탄생한 중국 요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한국식 중국 요리는 중국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파인애플 피자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양의 기름을 팬에 부어줍니다. 팬을 충분히 달궈준 다음 불을 중불로 낮춰줍니다. 계란 찐 것을 전부 팬에 넣어주고 재빨리 모든 재료가 골고루 분포되게 합니다. 계란을 부어버리기 전에 팬이 충분히 달구어져 있어야 계란이 팬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에 계란이 들러붙어버리게 된다면 새로운 후라이팬을 사야 할 때가 도래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보세요. 윗면의 계란물이 아직 완전히 익기 전에 이 후라이를 뒤집어줍니다. 계란 오믈렛을 뒤집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나서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속까지 잘 익은 듯합니다. 온폭 들어간 그릇의 한가운데 밥을 놓아줍니다. 밥의 한가운데 위에 계란 오믈렛을 얹혀줍니다. 오믈렛이 마치 작은 동산처럼 형태가 잡히게 해줍니다. 이 오믈렛은 잠시 옆에 치워두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작은 그릇에 전분가루 반 스푼을 넣어줍니다. 전분가루보다 2배 이상 많은 양의 물을 부어줍니다. 숟가락으로 잘 풀어둡니다. 전분가루를 푼 물은 중화 요리에서 소스를 걸쭉하게 만들 때 쓰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남겨두었던 파의 나머지 녹색 부분입니다. 냄비에 물을 2컵 분량 정도 부어줍니다. 좀 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설탕 반 테이블 스푼, 간장 1 테이블 스푼, 굴소스 1 테이블 스푼, 케찹 반 테이블 스푼, 화이트 와인 2 테이블 스푼, 끓어오를 때까지 충분히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분 풀어둔 물을 조금씩 넣어줍니다. 숟가락으로 잘 저어가면서 전분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어야 합니다.
원하는 농도의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계란 오믈렛의 주변에 소스를 부어주어서 소스 바다 위에 떠있는 섬처럼 만들어줍니다. 주변에 썰어둔 파를 뿌려주면 초간단 계란덮밥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우, 이건 기대 이상의 맛입니다. 이건 정말 미친 맛입니다. 반드시 해 먹어봐야 합니다. 한번 해먹게 되면 분명히 여러 번 더 해먹게 될 것입니다.